최근에 우리 경기도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9월 28일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요,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외제차 등 차량 3대를 받는 등 뇌물 2억 5천만 원을 수수했고, 또 당시 보좌관을 지냈던 문모 씨를 쌍방울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서 임금 9천만 원을 받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임할 당시에 쌍방울과 했던 일이 뭐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1월에 아태 평화 교류 협회라는 데랑 공동 주최해서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국제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 행사에 소위 쌍방울에서 아태 평화 교류 협회를 통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우회 지원을 한게 있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 평화 교류 협회 측에 약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 쌍방울이라는 데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을 사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억이라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20억이 지원되는 것에 과연 도지사가 모르게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이 어떤 경로에서 20억의 지원이 되게 됐는지랑, 또 그리고 쌍방울에서 대북 인사 소개를 명목으로 행사 부담을 8억 원을 줬다고 하면 저는 다분히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두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말씀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님. 제가 두 가지 답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역시 이 사건, 이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팩트만 한두 가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태평화교류협회에 20억 지원해 주신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그네 가지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두 개는 국제대회고요. 하나는 묘역 지원 사업, 하나는 어린이 영양식 지원 사업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사업들은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북측으로부터의 그 합의서에 진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지원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아니, 그 번째로 도지사 결정 없이도 이렇게 20억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이것이 지금 그 18년, 19년,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 결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결재의 정결권 여기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다음 질의까지 그 결재권이 어떻게 되는지 제 다음 질의 때좀 말씀을 예,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화부지사의 업무 관할인데, 저희는 지금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저희 그 소통협치국이라는 곳과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지금 경제부지사도 마찬가지고, 그 국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